우리가 삼진에서 뛰어내려 살았어요. 어우, 잘 살았군요. 사느냐 죽느냐 네. 문제인 거예요? 초등학교 9학년 때인데 저는 2층에서 했는데 살아있습니다. 예. 살았네요. 그때가 되게 유행이었어서 근데 너무 높은 곳은 좀 저희도 생각했으니까. 아니 저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여기 전기 무릎까지 다 오죠. 왜 하죠? 애들이 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중하게 주신 목숨을 걸고 장난을 치고. 예. 죄송해요. 근데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애기 때니까 못 모르고. 네.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혹시나 초등학생 여러분 방송 듣고 있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안 몹쓸 짓입니다. 이준 형처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수 하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잘 풀리신 거고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때도 그 높은 데 뛰어내리기 유행했었어요. 네.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리막길 있으면 이렇게 벽은 똑같은 높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면서 뛰어내리긴 하는데 저희 동네는 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만 있어서 그걸 안 뛰면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뛰고 놀고. 같이 놀면 일단 걸어가서 한번 뛰고 뛰면은 놀자! 이러고 보통 막 축구공 멀리서 차가지고 넣기, 뭐 농구 골대에 넣기. 높이 던지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높이서 뛰어내리기 목숨 걸기 그러니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참. 하지 마세요 진짜.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무릎 아파요. 그럼 이번엔 엠블랙의 노래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브인데 이번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저희가 후속곡으로 활동했었던 굿럽이라는 이 노래도 좋아. 이 노래도 좋아. 아, 감사합니다. 굿럽. 이번에 저희가 같이 춤춰도 돼요? 네네네. 춤춰주세요. 엠블랙의 굿럽 라이브로 띄워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도 되게 흥겨운 노래네요. 군 러브 엠블랙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엠블랙과 이영현 씨와 함께 도전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뮤직 파티 가족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던 말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선배가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래가지고 산수책을 사서 다 잘 봤는데 한 10권 정도 봤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게 좀. 아니 저희 회사에 어리고 진짜 예쁜 신입사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우리 남자 직원들이 저만 보면 지현 씨는 아직 시집 안 갔어? 이제 집에서 애 키울 나이 되지 않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 달 뒤에 실적 1위 했잖아요. 회사 선배가 야 너 같은 애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무슨 봉사단체냐? 어머. 그러는 거예요. 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고 뭐 매일 했는데 아 다른 사람도 아니었군요. 아니고 저희 엄마가 내 옷 입지 말라고 다 늘어났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 진짜 아 그 말 듣고 저 정말 죽도록 다이어트 했어요. 남편한테 운전 배울 때 이것도 못해? 다른 구두 신으라고 있는 거야? 자동차 일세 절대 주나 봐라. 이말에 연수학원 등록해서 미친 듯이 운전 연습했어요. 지금은 남편 출퇴근 시켜주고 있죠? 오 멋지시다. 와. 출퇴근 시켜주고 있죠? 되게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를 자극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야, 네가 될 것 같아 넌 안 돼 라든지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웃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다 삶에서 한 번씩은 해보셨죠? 있죠 있죠. 뭐 어떨 때? 네, 저 지우씨는? 네 지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저보다 게임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레벨이 높았어요. 제가 대결 신청을 했는데 니 깐 게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워. 네, 제가 아, 정말 화났었나 봐요. 저 진짜 아, 저 안 되겠다 저 친구. 이겨버려야 되겠다. 네. 또 대전 시험 전날에 학교 시험 전날에 예. 레벨을 이제 그 올렸군요. 최대한 높여가지고 아, 그냥 막 예. 막 싸웠고 예, 이겼고 이겼는데 시험은 망쳤고. 망쳤고. 네. 엄마한테 맞았고. 맞았고. 네. 난 맞았을 뿐이고. 네. 되게 승부욕이 강하신가 봐요. 근데 네. 보통 승부욕을 시험 등수나 이런 데서 부렸어야 되는데 게임 레벨에서 승부욕을 부리셨네요. 아, 저는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되게 당당하게. 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네. 맞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천둥, 둥이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넌 언제 데뷔할래?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준비 기간이 네. 길었군요. 네, 저는 한 1년 정도를 연습을 했었는데 아니, 보통 7, 8년 하시던데. 취주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 얘기 들으면 이걸 연습했는데 네, 그동안 들을 얘기를 전 다 들었습니다. 아, 1년 동안? 네, 근데 제가 이제 할 거라고 그러고 두 달 후에 엠블랙이 됐습니다. 아, 언제 데뷔할래? 저 이제 할 거예요. 하고 네. 정말 도끼를 품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두 달 후에 정말 그렇죠. 기회가 왔고 와, 멋있어. 정말 이런 누군가 자극해주는 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순 씨는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삶이 그래요. 네. 삶이? 네, 삶이 제 인생이 항상 예, 그렇습니다. 남들이 무슨... 자꾸 뭐라 그래요? 예. 항상 주위에서 뭐라 그러고. 구설수가 많구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아, 나도 구설수가 너무 많아. 예,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예. 네. 인생이 그래가지고, 뭐 딱히 말할 것보다는 제 그래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네요. 어린 나이에 참. 항상 뭐라 그래요. 네. 우리 미르구는 비사장님한테 들었던 가장 이렇게 자극된 말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저는 비선배님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들은 말이 네가 그러고도 가수냐? 어, 왜요? 가수 될 수 있겠냐? 왜요? 그냥 이제 못해서 그랬나 봐요. 그러시면서 작은 누나 아니 저희 누나의 얼굴 먹칠할 거냐? 막 그런 식으로도 저는 자극되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막 심하게는 진짜 학예해 보는 것 같다. 하대회? 오, 네. 진짜. 막, 진짜 막,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해도 너보다 더 잘하겠다. 오, 진짜 화나게 하죠. 근데 그런 게 어떤 잘 되라고 자극, 네. 자극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되게 분해요. 그러다 이제 딱 그걸 극복하고 나면 맞아. 너무 도움이 됐다. 맞아, 맞아. 너무 좋다 했는데 또 그 말 들으면 또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열 번, 여러 번이면 내가 반복되면 안 되는 말이지. 열 번 이상 들으면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미칠 것 같고 막 막 울리죠. 환각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죠. 네. 나는 언제를 환각. 환각은 위험한 거고. 환각은 안 되고요. 아 예. 말을 잘못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요. 영현 씨도 사실 영현 씨는 다 잘해서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자극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곧 스트레스인데 아무래도 너는 노래를 조금만 더 잘, 아니, 노래 잘하니까 조금만 네 외모를 가꾸면 뭐 비욘세로 능가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비주얼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이번에 거잖아. 그렇게 나타나셨군요. 왔는데 다시 그냥 도로아미타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정말 예뻐지셨어요. 한 달 전에 정말. 봤을 때보다는 약간 요요가 오긴 온 거. 활동하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수분들은 활동하면 이제 무대만 끝나면 거의 차로 움직이니까 그동안 시간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한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갑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또 예뻐지면 되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데요. 그럼 우리 광고 한번 듣고 올까요? 예.